네, 오늘의 시그널은 큐렉소입니다. 의료용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로봇 테마가 뜨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워낙에 강합니다. 지금 네. 이번 달에 고가상으로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욱더 지금 빛을 발하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신규 상장된 뉴로메카, 지금 이게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의 1위입니다. 근데 두산이라는 지주회사로 지금 지주회사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지주회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여기 얼마나 녹여낼지, 두산이라는 큰 지주회사가 그걸로 다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완벽하게 로봇주 관련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위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회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위, 유니버셜 로봇이 3위고 협동 로봇의 4위가 뉴로메카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니까 얘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오르니까 SPG 같은 감속기 만드는 업체가 오르죠. 모터를 만들다가 감속기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업체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SBB테크가 지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기서 더 확산 과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LG전자가 예전에 인수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키우고 있었던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가 갑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이 로봇주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면 이 확산 과정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서비스용 로봇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기도 하죠.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나눈 그 분류랑 협동 로봇은 또 다른 결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 로봇 쪽에서 다 가고 감속기 쪽에서 가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갔으니 그러면 이제 아예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이 가는데 협동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는 주로 어디서 가고 있느냐? F&B에서 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팔을 주로 판 데가 어딥니까? 로버트 치킨의 치킨팔, 치킨 튀기는 팔을 판 겁니다. 로버트 치킨에서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기계, 팔 공기계를 3천만 원 주고 사다가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입력해갖고 치킨 너 튀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분야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큐렉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료용 지금 로봇이기 때문이죠. 네. F&B가 아니라 전혀 다른 쪽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14대, 하지 재활 로봇 모닝워크 5대, 상지 재활 로봇 인모션 2대, 총 21대 의료 로봇을 공급했습니다. 이 3개가 3대 3두마차입니다. 작년 한 해에 공급한 의료 로봇이 총 62대예요. 근데 큐비스 조인트가 39대, 모닝워크가 18대, 인모션이 5대입니다. 큐비스 조인트가 39대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해외에 33대를 판매했어요. 총 62대 중에 33대, 절반이 넘는 거를 해외에 판매를 했는데 국내 판매를 넘어섰죠. 이게 큐렉소 역사상 최초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 제품은 공교롭게도 33대가 모두 다 큐비스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33대 중에서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가 29대를 가져갔고요. 미국의 TSI가 4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지금 큐렉소가 성장하고 있는지 딱 알 수가 있죠. 아, 해외 판매 비중이 넓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다 큐비스 조인트니까 무릎 관절에 그 중점을 두고 있네. 그다음에 인도 메릴 헬스케어가 다 가져갔으니 거의 다 아,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라는 기업과 성장의 궤를 같이 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2020년도 6월 달에 메릴 헬스케어, 인도 최고의 무릎 관절 로봇 회사입니다. 메릴 헬스케어랑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은 2025년까지 53대를 최소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맞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2025년까지 53대 요걸 맺었는데 벌써 지금까지 42대의 큐비스 조인트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2006년에 의료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한국 야쿠르트가 대주주죠.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요쿠르트만 팔지 않아요. 지금 2006년 의료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요 로보닥의 기술이 인공관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큐비스 조인트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이 되었고요. 2017년에는 현대중공업의 의료로봇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여기서 보행 재활 로봇,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다리에 힘을 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닝워크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큐비스 조인트와 모닝워크가 제일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인모션이 그다음인데 큐비스 조인트와 모닝워크의 기술을 이미 예전에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개발한 것이죠. 큐비스 조인트는 세계 다섯 번째로 상용화된 인공관절 수술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라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의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도는 점령이 이미 됐고요. 작년에 추가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를 맺었냐면 인도의 메리 헬스케어가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이렇게 진출할 건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큐렉스의 큐비스 조인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큐렉스 입장에서는 인도의 메리 헬스케어라는 메이커를 달고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큐렉소가 사실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바로 다빈치 로봇 수술 로봇을 만든 회사죠. 이 회사의 주가가 2016년에 $67에서 2021년에 $370를 가요. 그래서 네. 이런 큰 성장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규모가 아주 작고 큐렉소가 다빈치 로봇 그 로봇만큼 수술 로봇을 만들지 못했으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구나. 그리고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그 어떤 이 아웃퍼포멀 능력은 더 많지 않을까, 룸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수남매가 이제는 로보스타, AI 이런 데까지 왔으니 우리가 의료 로봇에도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큐렉소 말고 또 고영이라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거는 뇌 수술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은 큐렉소, 뇌는 고영. 의료용 로봇 시장으로도 만약에 수남매가 확산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길목 지키기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도 미리 봐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큐렉소인데요. 길목 지키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아까 전에 미리 간 종목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 위로 가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뭐 고영은 물론 반도체 업체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의 업황이 들어있겠죠. 자, 그 감안해서 보면 되고 큐렉소든 고영이든 자, 아까 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그 차트를 보세요.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죠. 자, 아예 안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자, 근데 의료용 로봇으로 만약 오고 의료용이든 아니면은 약국용이든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움직일 거에 1순위를 골라놓는 게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2022년도 내내 지금 횡보를 하면서 20개월선 밑에서 움직이고 움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돌파를 시킨다. 그럼 얘도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2021년 초라던가 2017년처럼 이런 모양새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관점에서 20개월선 밑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 있는 애가 뛰기 전에 같이 웅크려서 숨어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의료용 수술 업체 큐렉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